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77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적은 인원수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의 검사 인원을 생각한다면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발생했을 때와는 달리 코로나 환자가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매일 정말 많은 인원들의 확진자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에도 오늘만 14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정말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달도 이제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보니 거리에 배달을 하는 그랩푸드나 나우나 배민이나 이런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일하는 배우와 그다음에 졸리도 호이안에 살기 때문에 호이안에서 다낭 간에 통과하는 지점에 경찰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증서를 보여주게 되면은 통과를 시키는데 이유 없는 이동은 지금 현재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음식을 시켜 먹지도 못하고 해서 수업을 하고 예, 음식을 해 먹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온게 뭐야? 깨 날라지? 아, 늑장. Nước Yes, lemon water. 잔. 아, lemon water. Yes. 아, this is lemon water. But what is this inside? What is this? 박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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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지어. Yes. 학지어가 뭐야? 학지어가 뭐지? 치어. 치어가. I love. Me. It's 아, me. 아, 퐁이 만들었어요? Yeah. 오, 오케이, 오케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소미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거 공부했어요? 어? 지난주에 배운 거 공부했어요? Did you study hard? 홉잠찌컴? 아, little, little. little 했어요. 아,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little 하면 어떡해. 배우는? 나도. 홉잠찌? 아니. 공부 열심히 했나요? 네. 오, 오, 와우. Nghe Ok. đâu thuộc bài thôi. Ngoài là thích học Chà. mấy câu gì hơn chị nào Ờ đúng. Kiểu giao tiếp á. Chứ em nhìn em không nhớ thì 네. Thôi. 그러면 이제 mình 숙제 한거 내가 물어볼게요. 아, 이렇게 뭐냐? 자기소개, JTU. 아, 여기 여기야. 아. 아. 안녕하세요. 나는 부입니다. làm lại đi biết. 아. 안녕하세요. 나는 푸입니다. 나는 스무살입니다. 멋졌어.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열심히 했네요. 자, 배워. Your turn. I forget. JTU. 아, 뭐, 포기할 건 어딨어. 배운 것도 없는데. 야, 나는 오케이, 바보마. 오케이, 오케이. 바보 해주세요. 나는 배우 소비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나는 배우입니다. 나는 20살, 6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줘. 아, 나는 27살입니다. 나는 27살입니다. 오케이. 연습하세요. 이 날라지? 리얼. 리얼, 네, 리얼. 배워. 날라지? 그다음 시오. 아, 흥행하지 말고. 보고 하면 어떡해. 아, 나는 후보해야지. 바보마. 자, 흥. 이건 뭐예요? 아, 미음. 미음, 미음, 미음. 바보고 대답하는데, 이거 보니까. 자, 쿵 따라해 볼까요? 쿵, 쿵, 아, 노이테요, 노이테요. 1, 1, 2, 2, 3, 3, 4, 4, 5,
6 7 8 9 10 이 뭐라고? 이 뭐야? 날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오케이 일 일이 잘 안 되네. 오케이. 자, 오늘 한 거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홉잠찌. 네. 아, 홉잠찌. 홉잠찌. 아, 라면 끓여줄 거예요. 라면. 라면. 코리안 라면. 코리안 라면. 어떤 거 먹을래요? 이거는 약간. 메이카이. 이거는 이거 매워 이거. 먹을 만해 이거. 이거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그리고 이거는 짜장면. 먹어본 적.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저. 개나 개나 저. 아. 그러면 이거 세 개 끓여줄게. 세 개 끓이면 우리 다 먹을 수 있나? 네, 제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라면이 먹고 싶으면, 한국 라면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혼자서 끓여 먹을 수 있다고, 조리법은 간단하니까요,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부엉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도 꺼내고 또 김치도 꺼내서 김치도 이렇게 따로 담아 접시에 담아두고, 또 보니까 우리 식당에 가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은 그릇을 닦습니다. 휴지로 닦는데 집에서도 휴지로 닦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완전 뽀도독 뽀도독 소리 나게 해놨는데도 괜찮다, 안 닦아도 된다 라고 하는데 일일이 다 그릇들을 꺼내서 다 닦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베트남 주방을 사용할 때면 항상 느끼는 점인데, 여기 싱크대에 있는 쪽이나 이런 데가 너무 낮습니다. 조리대도 낮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보면 약간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부엉을 세워놓고 보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선반에 그릇들을 꺼내는데 부엉이 못 꺼내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낮은 주방이지만 베트남 여성들에게는 적당한 주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샷이 잡히니까 제가 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키 174고 몸무게는 한 77, 78, 요즘 살이 좀 쪄서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푸엉 옆에 서 있으니까 제가 정말 덩치가 큰 사람처럼 보이네요. 푸엉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이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덩치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중학생 정도 덩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라면은요, 신라면 두 개, 짜파게티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파게티 하나 총 세 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배식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기분으로,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3등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사진 찍어야 돼.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먼저 짜파게티. 이거 짜파게티. 짜파게티. 네. 짜파게티. 짜파게티 먼저 한번 먹어보세요. 네. 작은 거. 아르헨티나. Em nhìn thấy ngon liền liền. Nó đậm đà hơn. Ừ. Thế nào? Ngon. Mạch xịt xéo. Chính chắc. Chắc chắn. Mạch xịt xéo. Mạch xịt xéo. Yeah. Okay. Try 신라면. It's a 신라면. Ăn thử cái này nè. It's chapagetti, 신라면. 신라면. 맛있어? 짜파게티 맛있어? 짜파게티 맛있어요. 맛있어요? How about the 신라면? 신라면. 이거. 신라면. 이거.
조금 매워요. 조금 매워요. 네, 두 명 다 맛있게 한국 라면을 잘 먹고 있네요. 푸은 같은 경우는 한국 라면을 처음 먹어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 한 개의 양, 한국 라면 한 개의 양이 이 사람들에겐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 라면을 보게 되면 정말 양이 적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젓가락 뜨면 없을 정도로 되게 되는데요, 끓이게 되면. 그런데 그게 이 친구들에겐 적당한 양이기 때문에 한국 라면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신라면 두 개 끓이고 짜파게티 한 개 끓였어요. 신라면 두 개, 짜파게티 한 개 끓였는데 오, 예, 세 명이서 거의 똑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이거 남겨요. 많아. 많아. 어. 오, 우리 세 개, 두 개 끓였어. 두 개. 두 개 끓였는데 많아요? 어, 많아. 와, 야. For the Vietnamese people, 많아. 많아. 어. 아, 이렇게 적게 먹는단 말이야? 저는 이, 사실은 양이 적어서 아까 다 먹었어요. 네, 이거 이제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어야죠. 한국 사람은 디저트 먹어야 돼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오늘 푸웅이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좀 따주세요.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레몬? 레몬? 레몬 워터? 레몬 워터? 오, 맛있어요. 아, this is anti corona. 네. 진짜? 진짜? 이거 먹으면 anti corona. 아, 오케이. 야, 이거 anti corona면 이거 팔아야겠는데? 아, Sear, hack, skin. Become beautiful. 네, 여기 안에 있는 씨앗은 이 씨앗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거든요. 이 씨앗을 먹으면 피부에 좋답니다. 오마이가. 네. 아, 다 좋네. 안티 코로나도 되고 이거.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